치매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카페가 있습니다. 바로 성북구에 위치한 기억품은 팜카페인데요. 어르신들이 스마트팜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신선한 주스도 판매하며 사회활동 참여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는 치매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특별한 카페가 있습니다. 성북구 치매 안심센터가 지난 9월 문을 연 기억품은 팜카페. 이곳에서는 초록이 치매를 가진 어르신들이 바리스타로 일을 하며 스마트팜에서 직접 기른 농작물로 야채 주스도 만들어 판매합니다.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는 카페에서는 방문자들도 센터가 개발한 교재로 다양한 치매 예방을 위한 미술활동, 스마트 인지훈련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초록이 치매는 65세 이전에 나타나는 이른 치매를 일컫는데요. 센터는 카페를 통해 치매 환자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일자리와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초록이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 7분을 저희가 바리스타로 직접 이렇게 모셔서 이 어르신들이 이 스마트팜 여기에서 농작물 이렇게 경작을 하셔서 이를 재료로 해서 직접 차도 만들고 또 판매도 해보고 체험도 해보고 이런 일자리나 사회 참여를 이렇게 제공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센터는 치매 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감을 덜고 지역사회의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